아 저기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 많이 피곤해 보이는 거 보니까 어 최선을 다했는데요. 오늘 막 진짜 다양한 거 많이 했거든요. 뭐, 아이디어가 철철 넘쳤는데. 만약에 이태리다 하면은 제일 수준이 낮은 거는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둥그런 건물에서 몸 이렇게 해서 피사세탑 이런 거는 수준이 제일 낮은 거고. 우리는 진짜 안 걸려서 그렇지. 우리 에펠탑 잠시 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뭐 괜히 송정탑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에이, 말할 필요 없네 형님. 말할 필요가 없죠. 작품으로 정말 작품으로. 일단 저 봅시다. 자, 정말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뭐, 음악 주세요. 하루 종일 저희들이 저 찍어. 어디부터 보는 거죠? 세계. 아 이쪽. 아, 아, 야, 아 잠시만 잠시만 물어보죠. 어디까지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내가 가는 딱 우리 자주 가는 어 식당 중앙이에요. 식당 중국. 와, 역시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야, 야 어디 어디 어디? 야, 진짜 정말 성의 없다. 야 타임. 진짜. 야, 아니 여 뭐 중국 의상이나 이런 분위기 연출해야죠. 아, 뭐예요? 아 저희는 중국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정말 여행 간 그렇죠. 관광객처럼 보이려고. 여기 한국인 티가 나십니까? 정말 성의 없다. 찾아보세요. 아. 뭐가 한국입니까 여기가? 어디? 저기 비상구 저거 있잖아요. 어디요? 왼쪽에. 어디? 비상구. 중국에서 비상구 가지고 있는 거 드릴게요. 좋아요. 다음 거 보죠. 다음 거. 야. 이거 저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 가신 것 같은데요. 빙고! 네. 이거 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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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좋아, 좋아. 야. 어, 영웅아. 둘이 말을 잃었어. 나. 이거 유령이지, 유령. 세계 천번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 깜깜한 내릴 거예요? 아. 아니, 그렇게 깜깜한 내릴 겁니까? 아, 예. 다음 좋아요. 다음 보고 봐요. 야. 동문문. 개선문, 개선문. 개선문 해. 옆에 뭐야 저 공사 갑판. 지금 저기 개선문 쪽에 지금 저 재개발 신청해요. 아, 좋아요. 다음. 야! 와. 더 베리. 저 우리나라 시내 버스 아니에요. 저 오게 튀네. 아니에요. 저 나오네.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시내 버스 세워요? 아니 세울 순 없지만 제가 갑판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양반들 힘들게 세워? 남혁 씨요. 대중교통을 세우냐고? 아니 대중교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나간 다음에 해야지. 지나간데 어떻게 알아? 어, 명성은 젊어 보이는데 머리 내가 무슨 노동이야? 자 다음. 로마. 로마 봅시다. 로마는 뭐 한 장밖에 못 건지. 설마 피살사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내가 이랬지. 이거 봐. 와, 병원만 기울어야되는데 지금 도로도 기울고 아파트도 기울고 기울었잖아요. 세상이 기울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게. 잠깐만. 놀랐잖아요. 잠깐만 기울어야지. 안 되지. 진아, 너 이걸 찍었니 이러고? 아니 시켜서 했어요. 자 다음요. 캐나다 보시죠, 캐나다. 와, 폭포! 아니야, 가라, 폭포! 폭포가 물이 위로서 떨어지는 게 레이저쇼! 레이저쇼! 분수 아니에요! 이거 죽지 않는다. 폭포를 위에서 떨어지는 게 분수니까. 너 그런 생각을 버려요. 폭포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잠이 되니까 급해서 찍은 거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 여유로운 모습 보세요. 에이, 뭐가 여유로워요? 저게 급합니까? 폭포, 폭포. 다음 거, 넥스트. 자산을 줬다 집어 던지려는. 알라스카. 알라스카. 북극곰 나와요? 펭귄. 와, 내가 진짜 이게 잡느라고 힘이 얼마나 센지. 말도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야, 정말 저 볼링핀 아니야, 볼링핀? 찜질방 저기 얼음방 들어갔구나. 어? 찜질방. 얼음방. 이거 찜질방 얼음방이야.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면 아니라니까, 전혀 뭐. 현지인들. 현지인들. 야, 아니, 누가 반바지 입고 있어? 찜방 옷 아니에요. 어, 저 아줌마는 기존에. 스파앤 스파앤 스포츠 스파앤 스포츠 저분들이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열쇠 락카키가 다 있네 아니, 아니에요 저게 저 원주민들이라는 그 증명이에요 저 펭귄은 남극에만 사는 거거든요 야 급하면 거기도 와 남극에 펭귄 사는 거죠 그럼 어린 영혼 있는 거나 어린 영혼 있는 거나 갔다 온 거죠 갔다 온 거고 우리 갔다 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알래스카에 펭귄 있다고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펭귄 없다고 가봤어요 알래스카 나 알래스카 가봤어 솔직히 다 가봤어 알래스카 너 그때 여자랑 갔지 나 촬영 아, 걸렸어!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저희 작품. 진짜 신을 다한. 예. 아, 두바이, 두바이 가야죠, 두바이. 두바이 아시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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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우리 이쁜데! 그거 자를 거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는 두바이 한국 한국 인력들이 한국 인력들이. 아, 저기 쌍둥이 물들 열고 세요. 여기 등장하고 진짜 엉망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자, 멍청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땀을 흘린 옆에 랑 우리 집 옆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아, 미치겠네. 야, 여기도 진짜 예술이야. 아프리카! 이거 야, 김천! 이야! 아프리카! 천지! 이것은 아프리카! 야, 다들 놀라 하는 이 얼굴들을 보라. 야, 아프리카. 야, 이제
잘못했다 안 놀래네. 셔! 셔 보이지 셔? 셔 봐봐. 저거 잘못했다 셔. 그리고 보니까 호랑이네 호랑이. 맨 앞에 계신 분이. 에이. 원주민이 아니라 호랑이야. 아,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였나? 아니 누가 봐도 홍철이에요. 긴코 원숭이라고 알아? 긴코 원숭이. 홍철이 지금 긴코 원숭이. 어 진짜 긴코 원숭이. 맨대 아프리카계. 주둥이가 짧아.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자 다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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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저 빌라 아니야? 아, 어디 가요? 빌라야? 빌라라니요. 주인으로 저거. 야, 이거 저 무슨 투자증권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예, 살아있는 투자죠. 살아있다. 진짜 이쁜데. 저소가 진짜. 예, 킹콘스윙. 아, 저 원숭이요. 누구한테 자꾸 걸리는 제가 거예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 킹콘스윙요? 예. 킹콘스윙. 오, 이거 또 함께.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에펠탑! 야, 에펠탑! 에펠탑! 타임스퀘어 아니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야, 이거 사진이다. 뭔 사진? 이리 와봐. 어디가 사진이에요? 형님, 맹세해요. 다음 사진 또 보여줘. 봐. 다음 사진. 아! 이거 사진이네. 사진이야, 사진. 어디가? 이게 사진이잖아, 사진. 이거 봐봐. 어디가? 너 사진 앞에서 찍은 거지? 사진 앞에서 찍은 거네. 넘겨, 그럼 넘겨봐봐. 넘겨보세요, 넘겨봐요. 봤지? 이게 어디가 사진이에요? 어디 사진이에요? 어디서?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르잖아. 사진 너 땡겨 찍을 수 있겠어요? 말을 해? 얘기를 해보세요. 말을 해봐. 정말 아니. 어, 잠깐만. 이게 왜 인사 이게? 이게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미국을 안간다니까. 어떻게 그럼 귀에다 바르고 손에 닦였대. 누가 손에 닦였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그럼 내가 알아줄게. 이거잖아. 이거잖아. 저기로 찍은 거지. 홍철이 손. 형, 나 두께를 짚고 있잖아. 지금 보름달이 썼잖아요, 보름달이. 그러니까 여기 가고 싶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라고. 여기서 일산이면 한 30분 안에 갔다 올 수 있어. 어찌면 이 트래픽 형님 재미든지 재미든지 뭐 예. 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예술이네. 이거는 확실하네. 확실하네. 동네 아니야? 아닌데? 야, 저기 해고 해고 해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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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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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저 이거 예식장이야, 예식장. 이리로 와요. 예식장이야. 중동 아니야, 중동? 아, 진짜 중동이지? 아니야, 아니야. 형님, 뉴욕. 이제 모입시다. 야, 이제 해외로 가는 몇 번을 뽑아야죠, 이제. 야. 무한도전과 함께하는 하루 만의 세계여행. 저희들이 이제 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 양팀의 사진을 다 보셨죠? 정확하게 보시기에 정말 그 어떤 팀이 보셨죠? 세계 여행의 그 느낌을 잘 살렸는지 얼마나 많이 많이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도전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무한!